안녕하세요, 상의보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콩죽을 한번 해보려고요. 콩죽은 사철 드실 수 있지만 특히 이런 봄에요. 예전에는 숙이 이렇게 딱 날 때 콩죽 끓입다가 숙을 한 줌씩 넣어서 향긋하게 콩죽을 수어 드셨다고 하는데요. 네, 오늘 매주 콩이고요. 제가 하룻밤을 불려서 한 3분만 삶았고요. 이렇게 삶아서 문질러야지 껍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았고요. 요거는 제가 콩물은 따로 받아뒀습니다. 죽 끓일 때 쓰면 되고요. 이거를 넣고 이렇게 문지르면 됩니다. 그러면 콩 껍질이 분리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한번 분리해 볼게요. 콩 껍질이요, 흘러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녹두 콩 분리하듯이 물을 다시 붓고 주물러 주고요.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면은 콩 껍질이 거의 다 분리되거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렇게 콩 껍질이 분리되어 나옵니다. 다듬어서 준비할게요. 이렇게 잡고 당기면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를 꼭 손톱으로 눌러가 이렇게 자르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씻어 두겠습니다. 쑥은 제가 다듬어서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 뒀고요. 이렇게 어린 쑥은 그냥 안 썰고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긴 쑥은 자르셔야 됩니다. 콩도요, 이렇게 껍질을 벗겼는데 100%는 안 벗겼습니다. 한 10%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이 정도는 갈아도 될 것 같아요. 껍질을 좀 제거하고 씻은 콩을요, 넣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300ml 좀 될 것 같거든요. 자, 이제 여기 들어갈 쌀을 준비하는데요. 한 1인분 기준으로요, 소주잔요, 한 잔 하시면 되고, 손으로는요, 한 요 정도 됩니다. 요 정도 1인분 계산하시면 돼요. 두 번 하면 한 2인분 되죠. 한 3컵만 준비할게요. 그리고 이 쌀은 또 미리 씻어서 물려놔셔도 되고요. 아니면 바로 씻어서 넣으셔도 돼요. 자, 냄비에다가요, 콩 갈은 거 넣고요. 그리고 콩 삶았던 물을 끓으면은 이렇게 씻어뒀던 쌀을 넣습니다. 물을 500ml 더 추가하고요. 찹쌀하셔도 되고요.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에서 하시면 돼요. 20분 정도 끓였더니 쌀알이 있죠. 거의 다 퍼진 것 같아요. 총 농도는 약간 이런 식으로. 바로 드실 거는 이렇게 너무 훌륭하잖아요. 그래서 죽 같은 느낌 없으니까 조금 더 끓이시고요. 간은 소금을 하시는데요. 너무 많이 넣고 짜게 하시면 안 돼요. 죽은 짜면 큰일 나요. 이렇게 소금을 약간 이렇게 넣으시고요. 간을 보시고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아요. 간을 했나 안 했나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좀 간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콩 한 컵으로 지금 이게 죽이 한 3인분, 4인분까지 나오거든요. 좀 펼쳐서 넣을게요. 마지막에 쑥을 한 줌만 넣으시면 쑥이 폭 익을 동안만 조금 더 끓이겠습니다. 농도를 좀 꼬죽하게 맞춰주시고요. 좀 뒀다 드실 거면 좀 농도를 약간 훌렁하게. 지금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구수하고 향긋한 쑥콩죽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콩죽을 끓이기 위해서 콩을 먼저 제가 불렸거든요. 하루 저녁을 불렸습니다. 매주 콩이거든요. 너무 오래 안 삶아도 되고 콩이 익을 정도로 삶으면 되는데요. 콩이 끓어오르면은요,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콩은 냄비를 안 덮고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삶는 게 좋습니다. 거품이랑 이런 건 다 버릴 거고요. 한 3분만 끓여도 됩니다.